이번 시간은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지향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의 컨테이너고 그 객체 안에는 어떠한 로직, 어떠한 작업과 관련되어 있는 뭐 변수라든지 또는 메소드가 하나의 객체 안에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러한 객체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 객체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객체는 바로 그 부모가 되는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객체가 갖고 있는 변수와 메소드에 접근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객체는 원본 객체, 부모 객체와 이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기본적인 객체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리지널과 상속받은 객체가 똑같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오리지널을 쓰면 되지 상속을 쓸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상속받은 객체가 이 부모 객체의 어떠한 기능은 제외하고 또 어떠한 기능은 추가해서 이 자신의 맥락에 맞게 부모의 객체의 로직을 재활용하면서 또 그 맥락에 맞는 로직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상속의 기본적인 동작 방법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꾀할 수 있냐면 로직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만들어진다는 거 우리 이전 시간에 누차 설명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더 이상 드리진 않겠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하고요. 마치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상속받듯이 또 부모의 어떤 이 성품을 자식이 상속받듯이 이 오리지널 객체가 갖고 있는 기능을 그 상속받는 객체가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는 개념일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코드를 먼저 준비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person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만들었고요. 그 생성자에 new를 해서 어떤 객체를 만들었는데 그 객체는 name이라고 하는 property와 introduce라고 하는 property를 가지고 있고 name의 값은 이 person의 인자로 전달된 값이 name으로 가서 얘가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introduce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러한 객체를 생성하는 생성자입니다. 이거 우리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예제 코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my name is egoing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코드를 제가 좀 고쳐봤어요. 어떻게 고쳤냐? 여기에 있었던 내용이 없어졌고 대신에 여기에 이렇게 두 줄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결과는 같아요. 똑같은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상속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객체를 생성할 때 그 객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속성, 프로퍼티, 그 프로퍼티를 세팅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생성자를 사용을 했었죠. 자, 그런데 생성자 말고도 또 다른 방법으로도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person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만들었고 그 생성자 바깥쪽에서 그 person이라고 하는 저 함수, 생성자는 함수, 저 함수는 객체죠. 그 객체의 prototype이라는 특수한 약속되어 있는 property에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준 겁니다. 즉, person이라고 하는 이 생성자에는 prototyp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떤 객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객체.name을 하게 되면 그 객체에게 어떤 값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객체.introduce하고서 함수를 이렇게 활당을 하게 되면 그 객체 안에 우리가 메소드를 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new person egoing을 하게 되면
얘를 실행시켰을 때 바로 여기에 있는 introduce라고 하는 저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서 이전에 우리가 봤었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속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 코드를 이렇게 일치시켜 놓고 일단은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서 일단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천천히 상속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거예요.